따뜻한 함께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셰프의 선물, 그대는 나의 자랑. 성큼 다가온 겨울, 찬바람에 몸이 절로 움츠러들지만요, 고향으로 향하는 마음만큼은 훈훈하고 따뜻하기만 합니다. 우와! 이야! 드디어 3년 만에 고향에 와버렸구나. 사투리가 어색하죠? 전북 군산 제 고향에 왔습니다. 어우, 기분이 좋네요. 자, 오늘은 어떤 사연입니까? 오늘 저기 매주 농가에서 온 사연이에요. 홍수학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홍수학이요. 네, 지난날 뜨거웠던 추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덥고 허리 아프고 팔 아프고. 와, 이거 생각보다 장난이 아닌데요? 진짜 땀 많이 흘렸어. 선생님, 오늘 기계로 한대, 기계로. 아유, 잠깐, 차에 비공기 있어가지고 잠깐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사연의 주인공이 밭에 계신다고 해서요, 바로 찾아갔습니다. 경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사연 신청하신 분 맞으세요? 네, 제가 사연 신청했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이걸로. 아유,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연 신청하신 거죠? 아, 다름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속을 좀 많이 썩여가지고. 아. 네, 하루라도 제가 음식 한번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매주 농가의 자랑거리는 역시 이 매주콩이겠죠. 이게 지금 매주콩이에요, 이게. 이게 약도 안 쳐. 무슨 뭐 비료도 뭐 억지로 뿌리지 않아. 네. 그럼 도대체 어떤 영양분으로 어떻게 보충해서 이렇게 실하게 키우는 거예요? 아, 이 콩은 제일 필요한 게 그 석회 성분이거든. 석회 성분을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질 거름을 TV를 살짝 뿌려주고 그냥 농사 치면 돼요. 이게 유기질 비료예요? 와. 그 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거의 시골쯤 도착했을 때 은은하게 나는 냄새 있잖아요. 네. 딱 그 정말 그 자연스러운 그 냄새인데요. 아, 농작물에서 이제 생산되는 그런 거로 주 성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학 비료하고는 근본적으로 질이 틀리지, 이게. 네, 웬만한 정성 없이는 키우기 힘들다는 유기농 콩. 농약을 치지 않는 대신에요, 잡초를 일일이 정리해주는 수고가 있습니다. 아니, 유기농도 좋은데 잡초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겁니다. 네. 저 어렸을 때는. 네. 아, 오리 가지고 신안경 농법을 하는데. 아, 그때 더 힘들었습니다. 오리를 병아리 때부터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모를 심고 오리를 치거든. 네. 그리고 이제 오리들이 다니면서 흙탕물로 막 일으켜. 빛이 못하게. 그래갖고 광합성 작용을 못하게 해서 풀이 못 나게. 오, 이렇게. 오리 얘네들이 또 풀 조그맣게 한 것도 뜯어 먹기도 하고. 네, 때마침 들려온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아, 좀 아쉽네요. 간만에 좀 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주말을 이렇게. 일 좀, 나 일당도 돈 없어. 네,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요, 친환경 농법으로 고생해서 키웠으니까 수확만큼은 기계의 도움을 받는다는데요. 차르르르 하고 콩 떨어지는 소리가 제일 반가우시답니다. 아, 저렇게 터는 작업까지 기계가 하는군요. 자, 노랗고 단단한 매주콩 정말 예쁘죠? 자, 콩 수확을 마쳤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주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셰프님. 네. 우리 집사람은 와이프.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예. 안녕하세요. 유기농 콩을 드셔서 그런지 되게 미인이신데요, 아주? 나는 이제 미인 하시면 안 만나. 와. 자, 콩을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 깨끗하게 데쳐주고요. 자, 한 시간 반 동안 푹전에 뜸을 들이면요, 매주로 변신할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옛날에는 다 저 도고통에다가
손으로 일일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계로 하죠. 맞아. 찐콩을 기계에 넣으면요 이렇게 길쭉하고 큰 내주 덩어리가 나오는데요. 자 크기에 맞게 잘라만 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만든 메주는요 이틀 동안 숙성 과정을 거치고요. 아니, 여기는 또 뭐 하는데요? 아 여기는 메주를 건조하는. 네. 예전 50일에서 60일 정도 건조하는 건조장. 자 메주를 건조할 때는 전통 방식 그대로 메주 엮는 지푸라기도요 유기농만 고집해서 쓴답니다. 보니까 아드님은 한두 번에도 주시가 아닌데요. 아 저도 예전에는 네. 이거 농사도 짓기 싫고 네. 메주도 만들기 싫고 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막 피해 다녔거든요 아버지를. 아? 속 많이 썩였구나. 네. 세월이 지나고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네. 이제 효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장남 명호 씨의 길을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응원해 주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명호 씨가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는데요. 세월이 갈수록 부자의 사이도 잘 마른 메주처럼 단단해져만 갑니다. 대박!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아? 야, 이거 뭐죠 이게? 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400개 정도 돼. 400개? 엄청 많네요. 와, 아니 아버님 색깔이 진짜. 황금빛 같아요. 잘 익어서 그래요 지금. 아주. 아, 저 이런 된장 색깔 처음 보는데 와. 맛이 어때요? 아니 짭짤한데 진짜 그 3년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깊은 그 콩 맛이요. 그 소화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그냥 이 자체로 그냥 나물만 묻혀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자, 깊고 구수한 장맛에 어울리는 선물이 뭐가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자, 아침 일찍부터 집에 도착한 트럭, 그 정체가 궁금하시죠? 아이고, 뭐 누구 팔아쳐요 이게? 네? 친구한테 도움 요청해가지고 직접 끌고 왔습니다. 고향입니다. 네. 큰 선물 하셨네. 네, 제가 반갑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그냥 총까지 그냥. 예, 예. 갑자기 어제 저녁에 아, 예.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아. 근데 뭐 좋은 일을 한다는데 제가 그래도 아, 좀 보탬이나 될까 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예. 갑자기 불려놓으셨네요. 얼떨결에 불려놨어요. 자, 크기만큼이나 그 힘도 엄청 대단합니다. 와. 좋아. 야, 8호차 동원해서. 야, 크기가 장난이 아니죠? 완전 살아있어. 아, 쉬고 있네. 힘이. 야, 우리 집에 이게 방어가 이렇게 살아서 온다는 건 나 상상도 못했네, 이거 정말로. 오늘 대박 나겠습니다. 고마워. 네, 반가운 최철 방어와 함께 한상 제대로 차려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방어 머리 된장 조림입니다. 저희가 방어 된장으로 하시는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먼저 방어 손질이 필요하겠죠. 방어를 부위별로 해체한 다음에요, 깨끗이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꼭 알아둬야 될 팁이 있습니다. 레몬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한번 살짝 씻어준 다음에 숙성을 시키면 부순도 제거되고 생선의 비릿한 그 냄새도 잘 제거가 돼가지고 더 깔끔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콩 삶은 물에요. 된장을 풀어서 육수를 만든 다음에요. 방어머리, 시래기와 함께 졸여내면요. 자, 추운 계절에 생각나는 메뉴, 깊고 진한 맛을 자랑하는 방어머리 된장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자, 다음은요, 특이한 방어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다 구워도 되겠다. 이렇게 지푸레 사방을 약간 미디움 정도로 해서 익혀주면요, 더욱더 풍미가 살아나고, 지푸레 어떤 구운 향, 그게 아주 기가 막히게 날 겁니다. 네, 아버님이 쓰시는 유기농 지푸레 살짝 구워낸 방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요. 샐러드와 함께 얇게 썬 청포도를 곁들여주면요. 자, 지푸레 향이 배어서 그윽한 풍미가 더해진 방어 지푸레 샐러드입니다.
자, 또 기름진 방어의 맛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묵은지를 곁들여서요. 방어 묵은지 초밥을 만들고요. 자, 겨울별미 방어에도 빼놓을 수 없겠죠? 부위별로 먹기 좋게 잘 썰어서요.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죠. 야들야들하고 쫄깃한 문어 숙회하고요. 싱싱한 멍게와 해삼까지 바다의 진미를 가득 담아 준비했습니다. 이게 다 몇 종류예요? 와, 야, 지금 현찰이네. 어? 야, 이거 해가지고 뭐라고 감사드려야 돼 모르겠네. 아버님이 정성스럽게 만드신 된장으로요. 네. 제가 머리조림 한번 만들었습니다. 아, 정말 부셔. 안 먹어도 맛있겠네, 그냥. 야. 맛있어. 굿. 대리꾸십니다. 너무 맛있네. 이거는요, 직불로 살짝 겉을 익혔어요. 그래서 네, 구이 느낌도 좀 나면서 회 느낌 좀 나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특이하고 특이한 맛이야. 특이한. 너무너무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게 드셨습니다. 자, 제철이 돌아와 더 반가운 방어회. 두 분께서 정말 맛있게 드셨습니다. 야, 아들 덕분에 오늘 진짜 참 행복하고 그냥 보람을 느낀다, 야. 잘 먹겠다. 모처럼 효도하셨네. 자,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아버님 덕분에요. 우리 밥상의 미래가 더 밝은 것 같습니다. 그 진심과 철학 오래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